내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영주에서 개최되는 경북 도민체전의 성화가 오늘 오전 영주 소백산과 경주 토함산에서 채화됐습니다. 소백산 연화봉과 경주 토함산에서 채화된 성화는 차량으로 봉송돼 영주시 의회에서 합화된 뒤 영주시 내 9개 구간에서 132명의 봉송 주자들의 릴레이로 영주시청에 안치됐습니다. 영주시 의회에서 영주시청으로 이어지는 성화 봉송 첫 구간에서는 72살 김화수 할아버지와 6살 박소율 양이 함께 성화를 봉송했고,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성화 봉송에 참여했습니다. 도민체전 성화는 내일 체전 개막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됩니다.